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3일 제주에서는 33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2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2,4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세 미만은 60여 명, 20세 이상 59세 이하는 190명, 60세 이상은 70여 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3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2,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13일 하루 동안 한라산에는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 서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고산에는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14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4.3 평화공원 하부 대지 17만 6천 제곱미터에 4.3 국제평화문화센터와 4.3 트라우마센터 등을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평화문화센터는 제주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트라우마센터는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기본 실시 설계비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제주 포럼이 14일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30개 기관에서 참여해 60개 세션을 진행합니다. 포럼 첫날인 14일은 제주 4.3을 비롯해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됩니다. 15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나서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 생명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폐막 세션에서는 4.3의 세계화를 통한 평화 구상을 담은 제주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통지도 단속반이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을 5개 반, 44명으로 편성해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선과장 136개소와 제주항, 택배 취급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극조생 감귤 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해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속 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상품 감귤 출하를 막기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